인물의 삶 속으로예요. 인물의 삶 속으로. 자, 문제풀이 좀 할게요. 이거는 이 학생 오늘 김장하러 갔어요. 자, 정리할 수 있죠? 잠깐만요래요. 자, 그 다음에 이해할 수 있어요. 정리와 이해예요. 18페이지예요. 그 다음에 지금의 모습, 그 다음에 행동. 어떻게 글씨를 저렇게 쓸 수가 있지? 글씨가 이 만약에 마음속으로 글씨를 쓴다라 그러면 이 안에다가 글씨를 두 자를 써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여기에다 한자, 여기다 띄어쓰기 한자 해서 여기다 행동 이렇게 써야지. 너네 그러지 마라. 응? 이렇게 대충대충 살면은 안 돼요. 아주. 자, 요거 이 학생이 푸른 데까지는 좀 빨리 하도록 할게요. 이 글이 전개되고 있는 시간적 배경을 알수 있는 내용. 새벽이죠. 그 다음에 새벽이죠. 아침이죠. 그죠? 답은 1, 4, 5번 맞네요. 그 다음에 우리 가족이 자리에서 알아서 하세요. 우리 가족이 자리에서 모두 일어난 까닭은 가마솥 끄는 소리가 들려서예요. 그죠? 그리고 동그라미도 이쁘게 하세요. 기억을 통해 기억이 뭐 있니? 원장님 아직 아버지의 눈이 붉게 충혈되어 있었다. 왜? 잠을 잘 그죠? 아버지께서도 잠을 못 주무셨다. 그죠? 요렇게 써주시면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이 글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라고 그랬어요. 이야기의 시작 부분인 것 같죠? 시간적, 공간적 배경 알수 있어요. 할머니와 아버지의 갈등이 왜 있을까? 그런 거 없죠? 그런 거 없죠? 못 봤어요. 그죠? 마당의 모습이 구체적으로 있고요. 나의 가족은 이렇게 있어요. 그 다음에 이 글에서 할머니께서 하신 일이 아닌 것은 신이 나서 장작을 안 읽어봤긴 했지만 누나에 대한 나의 마음으로 알맞은 것은 음? 어디 있지? 누나가 내려온 멜빵을 가세 지르고 화덕 앞에 앉았다. 누나는 뭐가 좋은지 어제부터 계속 얼굴이 웃음 가득했다. 언제나 깍쟁이 같은 모습인데 시골이 좋은 모양했다. 아무리 좋아도 그렇지. 아버지 얼굴을 봐서라도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나는 누나에게 눈을 흘기며 그 옆에 앉았어요. 얄미운 거죠? 1번이죠? 기억을 통해 짐작할 수 있는 사실. 기억. 솥은 겉에만 먼지가 조금 묻었을 뿐, 속은 검고 반질거렸다. 그죠? 나중을 위해 미리 기름칠 해두신 거예요. 그 다음에 이 글의 공간적 배경을 알수 있는 말이 가마솥은 절대 아니지요. 시골이죠, 시골. 가마솥은 물건이지요. 그죠? 압력솥이나 냄비와 다른 가마솥의 모습으로 알맞은 거. 칙칙칙칙거리는 거는 압력, 쿠쿠 압력. 그죠? 그거죠. 덜덜대는 냄비는 덜덜대죠. 그죠? 맞아요. 헛간에서 마당 맞아요. 자, 여기까지 풀었네요. 이 학생은요. 자. 아니다. 옆에서 풀었다. 이 글에 나타난 할머니 댁의 마당 분위기가 어때요? 분주하죠?
이 글에 나타난 내용으로 알맞지 않은 것은 어머니께서는 마을 잔치를 알리지 않았어요. 엄마는 뭐 했어요? 막 왔다 갔다 하느라고 바빴죠? 저거 말고. 어머니 물놀림도 뭐 채마밭, 부엌, 장독대 막 바빠요. 자, 여기서부터는 한번 천천히 한번 해보도록 하죠. 겁낼만해. 자, 아버지께서 갑자기 멈춰 서더니 나에게 굴렁쇠를 넘겨 주셨다. 굴렁쇠 알아? 네, 이렇게 쇠 돌리는 거랑 먼저, 쇠 같은 거 있는 거. 자, 참고로 원장님도 나이가 있긴 한데요. 원장님 나이 때도 굴렁쇠는 안 갖고 놀았어. 뭔 말인지 알겠니? 원장님이 40대 중반인데요. 그거보다 더 옛날이야. 한참. 할아버지 정도 돼야 될 거예요, 아마. 그런 거 갖고 놀았던 거. 어떻게 굴리면 돼요? 가르쳐 주세요. IMF가 90년도, 90, 2000, 그때 정도 되니까요, 그죠? 오장님보다 이 아버지는 나이 많죠? 할아버지죠? 그죠? 60대잖아요. 그죠? 맞아요? 자, 이렇게 잡고, 옳지. 그 다음은 조심스럽게. 그렇지. 내가 가고 싶은 방향으로 조심조심 몰고 가야지. 아무튼 굴렁쇠를 굴리며 달리니 마치 내가 세상에서 제일인 듯 느껴졌다. 입에서 저절로 윙 하는 소리가 흘러나왔다. 재밌나 보네요. 저 멀리서 아주머니 두 분이 걸어오고 계셨다. 나를 봐주셨으면 싶었다. 글쎄 말이야, 알거지가 다 돼서 왔대. 농사는 아무나 짓나 막 이러니까 그죠? 좀 그렇죠? 기분이 안 좋겠죠? 내가 아주머니들이 자기를 봐주었으면 하고 생각한 까닭은 뭘까요? 두 분이 있는데 아주머니 나를 봐주었으면 싶었어요. 왜? 그렇죠. 자랑이라는 단어가 가장 좋네요. 일단은 굴렁쇠 그죠? 자, 아이 장이 돼 버렸네요. 굴렁쇠 지금 굴렁쇠를 어떻게? 얘가 지금 잘 굴리죠? 지금 그죠? 굴렁쇠를 잘 굴리고 있어요. 그거를 자랑하고 싶은 거야. 잘 굴리며 가는 것을 자랑하고 싶어서 이렇게 쓰면 되겠네요. 자랑하고 싶어서라고 써주십시오. 굴렁쇠를 굴리는 나의 기분은 나를 봐줬으면 좋겠죠. 고개 숙이고 천천히 굴렁쇠 문 거는 절대 아니에요. 제일인 듯 느껴졌죠. 윙, 입에서 절로 윙 소리가 나요. 또 쿵덕쿵거리는 절구 소리에 맞춰 달려가요. 굴렁쇠를 굴리던 내가 갑자기 주저앉아 울게 된 까닭은 뭐예요? 이걸 들었죠. 여기 뭐야? 알거지가 됐대. 농사는 지을 수 있으려나? 농사 아무나 짓나? 잘살 때는 본체도 안 하다가 잔치는 무슨 잔치? 대단한 어른이야. 아침 먹으러 오라 그래서 가기는 한다. 까닭은 뭘까요? 현실 저거 왜 이런 건 아는 벌써 이제 핵심. 이유 원인이 들어가 있어야지. 자, 원장님 써볼게요. 아, 일단 쓰고 정리해 줄게요.
그죠? 아주머니의 말을 들으니까 아버지의 공장이 어떻게 됐어요? 공장이 부도 났죠? 부도 난. 들과 시골로 왔죠. 그죠? 부도 난 일, 이사 온 일 등이 그죠? 실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실감. 잠깐 굴렁쇠 하느라고 신났긴 했는데 갑자기 다시 슬퍼지는 거야. 실감 났기 때문이다. 아주머니의 말, 핵심 키워드는 아주머니의 말을 들으니 실감 났어요. 부도 난 게. 그죠? 그죠? 맞죠? 요걸 써줘야 돼요. 그렇게 잡으면 이름은 저기 이거 녹화돼서 이름은 얘기 안 하는데 엄지손가락이 이렇게 되면 안 돼요. 이러면 이 운신이 안 돼요. 이게 좀 이리 와야 돼요. 이렇게 돼야 돼요. 이렇게 이것도 되고 이게 더 꽉 찔려면 이게 원래는 교과서에서는 이렇게 쥐라고 돼 있지만 쓰다 보면 이렇게 됐다가 이렇게 됐다가 힘을 이렇게 주고 빼고 하거든요. 무슨 말인지 알지? 그지? 그래서 이 두 가지예요. 두 가지. 그리고 쓸 때는 이렇게 얌전하게 누르면서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리고 쓰기 편하게 중앙에다가 갖다 놓고 쓰도록 합니다. 글씨를 쓸 때는 이렇게 띄어 쓰는 거 확실하게 띄어 쓰고 위아래 글씨 크기가 같아야 돼요. 알겠죠? 나의 가족이 시골에 내려온 까닭은 뭐예요? 5번. 그죠? 부도가 나서예요. 오자 쓸 때는 이렇게 이쁘게 써주시면 이렇게 쓰는 애들이 있어. 쓰기 싫어갖고 막 대빵만하게 쓰는 아이가 있는데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이거 다 읽어? 목 아프니까. 모든 일은 몇 달 사이 일어났다. 경찰서에는 아주 나쁜 짓 뭐 어쩌고저쩌고 아버지께서 거의 한 달 동안이나 경찰서에 갇혀 계셨대요. 뭐 그런 내용이 있고요. IMF 뭐 이렇게 보고요. 이 글에서 나의 가족이 처한 환경을 알 수 있는 내용 두 가지를 골라요. 처한 환경을 알 수 있는 거. FX 학점 갖고 환경이 아니죠. 아빠가 울 정도야. 얼마나 힘들겠니? 그죠? 이거 2번은 확실한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3번. 풀려나오신 것만 봐도 들어간 거죠. 마음의 상태를 알 수 있는 문장이 아닌 거. 아버지의 공장에는 굵은 자물쇠가 채워져 있었다? 마음은 아니지. 그죠? 마음은 아니에요. 부도 난 거를 아는 거지 마음의 상태를 아는 건 아니에요. 자. 아, 이거 이렇게 다 풀어줄 필요가 없는 것 같은데 일단은 녹화는 여기서 끝내고요.